뭐 형도 그렇고 나도 그랬지만 둘다 이제 디스크 그 질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. 디스크가 미디어 그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뭐 통증뿐만 아니라 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, 그리고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하지 방사통, 밑으로 이제 전기가 찌릿찌릿 가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. 근데 우리 다 그걸 겪었잖아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디스크가 터지면서 더 이상 그 안에는 수액이 빠져나왔으니까 신경을 누를 수 있는 디스크가 없잖아. 그러니까 그 방사통은 없어졌어. 대신에 이제 몸이 완전 기울었지.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제 경험하면서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느 한쪽 조인트만 그 관절만 더 이용할 수 있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여기 위쪽에는 흉부가 타이트해, 밑에는 골반이 타이트해.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그 부상이 흔한 요추 4번, 5번 사이, 그다음에 요추 5번이랑 선추 사이. 여기가 가장 뭐 만만하니까 계속 여기가 터지는 거야. 만약에 근데 치료를 할때 골반의 움직임을 다 늘려주고 여기에 흉추에는 그 움직임을 다 늘려 그 만들어주잖아. 그러면 얘네가 혼자 얘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일을 하니까 그 디스크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야.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부분들이. 그래서 내 환자들 같은 경우도 디스크가 터져서 왔대.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왔대. 그래서 지금 막다 하지 방사통이 막 내려간대. 그런 사람들은 골반만 교정을 해놔도 또는 이 위에 있는 흉추에 있는 그 모빌리티만 증가시켜놔도 그 치료 후 30분 치료 후에 너 거기서 지금 그 방사통이 있어 없어? 그러면은 그거 지금 없어졌대.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.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라고 여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위에 아래를 고쳐야지 얘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. Makes sense.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뭐 사이아티카라고 하는데 하지 방사통. 그 방사통이 정말 척추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 골반 틀어진 것 때문에 와. 특히 이 SI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,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요 사이 요 공간. 요 공간이 좁은 사람들은 또는 이 세이크럼이라고 하는 이 뼈가 틀어져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리포미스라고 하는 머슬이 있고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머슬이 있는데 그두 개의 근육이 짧아갖고 타이트해갖고 사이릭이라는 넓을 그 신경을 누른 경우,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그런 하지 방사통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. 정말로 척추 자체에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밑에로 방사통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. 그리고 많더라도 이 문제가 된 부분이 아니라 위에 있는 부분, 아래 있는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해놓고 나면 이거는 대부분 사라진다. 그게 내가 지금까지 발견했던 내용. 감사합니다.